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송어를 잡을 수 있는 3대 포인트 하면 기화천, 동남천, 오십천 이 세 군데를 꼽을 수 있어요. 저도 이곳에 가가지고 송어를 매우 많이 잡았었는데 이곳에 잡히는 송어가 자연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장 송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양식장 송어가 어째서 자연산이 될 수가 없지? 자연으로 나왔는데 그들끼리 서로 번식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송어는 자연상에서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그 논리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이 송어들은 양식장에서밖에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양식장 송어들을 일컬어 삼배체 송어라고 합니다. 자, 삼배체가 뭐냐면 XXX, 즉 염색체, X염색체가 3개인 송어를 말해요. 양식업자는 사료값을 들인 만큼 송어의 무게가 잘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부침을 할 때 전 암컷이 나오도록 XX염색체를 가진 가짜 수컷에서 정소를 얻어서 XX염색체를 가진 알에다가 뿌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화 과정에서 전 암컷이 탄생한다고요. 자, 그런데 정소를 뿌린 다음에 알을 일정한 한 27도 정도의 온도에서 담갔다가 빼면 이게 번식 기능이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XXX염색체를 가진 송어가 탄생된다고 해요. 자, 이것을 일컬어 중성송어라고 하기도 하고 삼배체 송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장충 박사의 씨 없는 수박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박을 열었는데 안에 씨가 없는 거야. 자, 이 수박은 추후에 종족 번식이 가능할까요? 종자가 없으니 당연히 번식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울 때 육질도 풍부하고 맛도 풍부해진다. 자, 이 성장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생육 성장이 있고 두 번째는 생식 성장이 있다고 해요. 자, 생식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번식에 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생명 연장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생육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산란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성장과 생명 연장에만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송어 녀석들은 번식 기능이 없이 오로지 살을 찌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송어가 오십천이나 뭐 동남천, 기화천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서 존재가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교 단체에서 방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불교에서는 물고기를 뭐 놔주면 뭐 큰 업을 쌓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수영강에서 송어를 사다가 어떤 분들이 막 버리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날이 아니라 뭐 며칠 있다가 송어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뭐 오십천에서도 방생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방생. 두 번째는 이제 양식장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기화천 가봐도 양식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뭐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에서도 물고기들이 막 나오고 수영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 전에 비가 큰 비가 내려가지고 수영강 숨을 열고 그로 인해서 양식장이 잠기면서 그 물고기들이 뛰쳐나가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장 관리소홀로 탈출한 송어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갔다가 방생하는 경우 것들로 인해서 뭐 자연 생태계에 나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에서 뭐 자연산 송어, 그러니까 서로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알을 낳고 뭐 그것이 부화돼서 만들어진 송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는 한 군데 있죠. 소양강, 특히 브라운 송어. 생태 교란 어종이라고 지정된 만큼
그만큼 부와에 성공을 해서 또 이렇게 자손까지 번식한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레인보우 트라웃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산 송어는 없지만 자연 생태계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사연으로 자연에 나와가지고 몸집이 커진 송어들을 가끔 우리나라에 세 군데서 만날 수 있는데 뭐 저는 좋습니다. 그 녀석들을 잡는 순간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덕분에 저도 즐거운 낚시를 하게 되었고요. 송어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조금이나마 뭐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알고 즐긴다면 또 생태학적으로나 혹은 낚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플라이 플래닛이었습니다.